러셀 웨스트브룩이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공을 건네주고 곧바로 데이비스가 커디나는 웨스트브룩에게 패스를 주는데요. 덩크를 시도하는 웨스트브룩, 하지만 아 이걸 실패하고 많아요. 엄청난 야유와 함께 퇴장을 당하는 론도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로지어가 돌파를 하는 도중 아 뒤통수를 찍어버린 론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굉장히 세게 내리쳤네요. 니콜라 요키치가 패스를 주려던 상황인데 아 모리스가 굉장히 세게 박았는데요. 아 여기서 요키치의 보복성 플레이. 요키치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그대로 뒤에서 바디 체크를 해버리는 콜라공. 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모리스가 일단 굉장히 강력하게 부딪혔고 이에 보복성 플레이로 요키치가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모리스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네요.